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양쪽 다.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어.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대공! 이거든요? 단단한단한 대공! 한 발 잡으면 안 돼. 돌아야 돼. 대공! 대공! 이것도? 아, 내 파트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났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랬죠. 놀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일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일까? 너가 사격감이 너무 좋아. 어디 가나 서열이 꼴등인 것 같아. 네. 저희 이따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너길에 있고요. 너길 K-콘에 왔습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FX 선배님의 레드라이트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멋지게 입고 예쁘지? 승현이 왔어요. 신경 안 써도 되나? 바이바이, 이따 봐요. 오케이, 세팅 완료. 이단 무대에서 봅시다. 바이. 머리 내릴게 낼까요? 제 핸드폰. 지금 어제 개봉했거든요. 내려줄까? 응. 오케이. 그것도 찍으면 안 돼? 따라가. 이게 우리 셋이잖아. 우리 딱 세 명 나왔으니까. 이거 찍어야 돼. 그것도 아니, 찍고 내려, 다 찍자는 거지. 별론데. 너 별론데. 네가 뭔데? 무조건 줬다 해야 돼. 별론데. 무조건 다 찍어야지. 이 언니들 싸움에 끼지 않아. 그러면 한 10초 구간마다 다 찍어요, 그럼. 다 찍자. 아니 언니. 언니 혼자 찍어요. 같이 찍어야 돼. 나 혼자 찍으면 재미가 있겠니? 이제 서브 스테이지, 육각 스테이지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캐터필라 속에 캐터필라 정글 속에 저희 본 무대를 끝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선공개 곡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싱클럽이라는 곡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팬분들의 호응도 그렇고 엄청 응원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에너지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이키스마이 안녕하세요, 캠플러입니다. 독일 케이콘이 끝났습니다. 아~ 저희가 독일에 처음 왔는데 독일 캠플리안들이 정말
정말 뜨겁게 환호를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무대를 마쳤습니다. 와자자 떼창이 너무 뭐, 너무 소름 돋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싱크라버까지 아주 너무 좋게 반응을 해주셔서 이번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사드릴까요? 우리 다음 무대에서 만납시다. 둘, 셋! 캐주 아이 캐주 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플라였습니다. 안녕! 고 매트릭스 무브 온! 안녕하세요. 안녕. 이번 독일 케이콘의 룸메는 체다즈와 팅 언니는 혼자 방을 쓰게 됐는데 이렇게 세 명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여행 필수품이나 뭔가 이템이 있다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채연 언니가 소개해줄 게 많아요. 진행토니. 그럼 너 먼저. 저는요, 일단은요, 제가 앞머리가 있잖아요. 맞아. 내 앞머리를 무대를 하고 막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은 이유가 스프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써본 스프레이 중에 제일 세요. 정말 싹 쓰면은 안 날아가요. 어디 거? 저희가 일본을 많이 가니까 일본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신욕 할 때 쓰는 그거거든요. 베스밤이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베스밤을 사서 캐리어에 항상 넣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독일에 왔으니까 뭘 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스웨디시 젤리라고 진짜 핫한 젤리가 있거든요? 그게 비건 젤리인데 그거에 약간 유사한 이런 식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먹자! 토끼예요. 에이, 이거 토끼 안 같다 그랬어. 토끼. 못 알아봤어. 잠시만 토끼. 이게 토끼 안 같았어. 젤리도 아닌 것이 마시멜로도 아닌 것이 마시멜로 썩은 느낌. 저는 정말 소개할 게 너무 없어서 큰일이에요. 저한테 아, 나 이거 소개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난 그거 리액션 하면 되겠다. 다행이다. 그럼 얼굴을 잘하는 거. 얼굴을 소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랑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항상 이거는 꼭 지켜서 해외 가지고 간다는 거의 매력 포인트.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입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위 아니고? 빨리 해줘. 입. 해드려. 먹고 싶게? 아, 귀여워. 귀신과 비행기 타면 꼭 챙겨야 되는 거. 첫 번째는 패드. 왜냐면 다 잘 수 없어서 나. 그래서 깨웠을 때 심심해서 그 드라마랑 영화 봐야 돼서 그래서 패드 꼭 챙기고 만약에 메이크업 하는 상태에서 타면 그 타자마자 메이크업 치우고 그래서 이런 거 작은 파우치 챙기고 안에는 약간 이런 거 미니? 우와 미니 오일, 미니 크림 우와 조금 조그만한 맞아. 미니 사이즈로 맞아 알차게 이렇게 더 편해. 잘 돼 안 돼 필수. 아, 언니는 이런 숙소에서도 하고 자요. 웃겨? 맞아. 왜냐면 다음날 스케줄 있으면 하고 자. 스케줄 없으면 그냥 편하게 자. 소개할 거라 생각. 자, 이번 여행 때 처음 들고 온 건데요. 왜냐면 원래 액세서리를 챙겨 올 때 그냥 봉투에 넣어서 왔어요. 홀리에?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방금 정리됐어. 이게 엄마가 줘가지고 여기 정리를 해서 왔는데 열어보니까 다 엉켜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치만 예뻐요. 정리된 모습이. 그럼 너 챙길 때 코디랑 같이 그 맞추고 챙겨? 아니면 그냥 대충? 거? 대충? 아, 대충? 근데 혹시 몰라서 여러 개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잃어버리겠다. 맞아. 난 잃어버린 게 많거든요. 진짜? 저는 항상 이렇게 챙겨오면은 귀걸이 한 짝씩 없어지고요. 목걸이 한 일주일 쓰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채소다즈의 뭐라 해야 되지? What's in my carrier? What's in my bag? What's in my jewelry pocket? Okay. Jewelry pocket. 예! Yeah. 였습니다. 만약에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이나 버블이나 맞아 알려주면 저희도 준비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유닛은 과연 누구지? 두두두두두두. 무슨 인사해? 인사해. 하는 줄 알았지? 나는 멤버들 것도 댕기지롱. 근데 한 번도 준적 없음.
생기기 망해요. 저는 에어버스를 뭐지? 한쪽 잃어버려가지고 둘 다 필요하니까 쥬리 아포. 심지어 오늘도 현장에 에어팟 놓고 왔대요. 네, 메이저님 챙겨주신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1번 민트사탕. 민트사탕 잘 쓰고 있는 립글로스. 제가 입술 많이 건조해서 촉촉한 걸 많이 발라요. 그리고 이거 방금 책상에서 제 거 챙겨온 거예요. 똑같은 거 잘라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는 샵에서 받은 건데요. 야, 너 아, 제발. 언제는? 아침에는 이렇게 딱딱 뿌리고 갈 수 있게. 자, 일단 제 첫 번째 파우치. 응? 귀엽죠? 많은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종류별로. 충전기! 전 매니저님한테 보조 배터리를 빌리지 않습니다. 야, 너 조용히. 오늘 제 거 뺏어서. 저는 항상 충전기를 들고 다니고 충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전기도 챙겼고. 독일에서 산 사탕! 목캔디입니다. 아, 이거 한국에서도 봤는데. 근데 맛이 좀 달라. 라즈베리 맛. 응? 이거 왜 있지? 동기에서 산 유분 제거하는 스킨 파우더. 스킨 파우더. 어, 오 마이 갓. 하이포 비타민. 이것도 독일 거기에서 샀어요. 그뭐 별거 없는데. 에어팟. 내가 항상 아침에 챙겨주는 희예요. 머리 없어진 에어팟. 독일에 못 올 뻔했지만 카루가 챙겨줬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카루야 에어팟 챙겨줘. 그랬더니 저한테 너의 비행기 운명이 여기 달려있어. 나한테 잘해라. 뭐 산사는 그대로의 가방 안에였습니다. 뭔가 독일 오니까 그냥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 유명한 거. 그렇습니다. 히히즈. Watching my back. Yes. 끝났습니다. 오늘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니까. 반 쓰는 것도 너무 편하고. 맞아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루 예뻐서 미야미야오 미야미야. 뭐 진짜 이 카루의 기상성. 새벽 5시에요 옆에 뭐 움직이고 있다 봤는데 갑자기 이거 하루 종일 이걸 듣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아주. 그럼 됐어. 바이바이. 그럼 마지막에 하나 포즈 지우고 끝나자. 하나 둘 셋. 야, 이거 지원을 공개했는데. 알겠어.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제 룸메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 룸메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영은입니다. 안녕. 방금까지 저희 공연을 하고 집에 딱 왔는데, 호텔에 왔는데 뭔가 이대로 화장이 지우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틱톡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맞아. 이것도 유행하더라. 어땠어요? 오늘 독일 케이콘. 싱클러브를 첫 공개였잖아요. 근데 너무 집중하느라 호응 이런 거 하나도 못 들었는데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보니까 엄청 환호 소리가 크더라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싶었고 또 멤버들이 다 잘 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또 와다다의 떼창이 너무 커가지고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독일은 저희가 처음 가보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넬도 진짜 케플러 많았고 응원봉도 많았고 노래도 다 따라 부르시고 춤도 춰주시고 너무 감동받은 거지. 근데 진짜 독일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데에서도 정말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가려고요. 가겠습니다. 그곳으로. 안무 레슨 했을 때 엄청 재밌어 했잖아요. 너무 좋다고 하고 다 엄청 재밌게 레슨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독일에서 첫 공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캐플리안이 우리 애들 컴백 언제 하지?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곧 애들이 컴백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스타트를 잘 끊어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카메라 많이 안 찍어본 티를 내는 게 너무 얼굴 가까이 아니야 이거? 팬분들은 좋아하시나? 얼굴 가까이를 좋아하죠. 오늘 너무 재밌게 케이콘을 즐겨서 케이콘 올 때마다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미덴그릿 하면서도 또 그거 있었잖아요. 독일 뭐지? 그 요하네스 케플러? 아~ 그것도 얘기하는 거 보고 독일에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맞아. 소세지도 맛있어요. 아니 음식 다 맛있어. 어떡해? 소세지도 맛있어. 저랑 저랑 언니랑 제가 항상 해외 나가면은 조식을 별로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랑 언니랑 매일 거의 매일 가지 않았어요? 오늘 빼고 이틀은 제가 유진이 언니를 깨워서라도 같이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끝났으니까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올 거예요. 이 모습 못 봐. 생얼도 좋아해줘요, 여러분. 다음에는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영지였어요. 빠이빠이, 굿나잇. 굿나잇.